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구활동 1학년 2학기 106쪽 모양을 생각하며 디귿, 쌍디귿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돌, 또래, 따갑다, 깃털, 다리, 따뜻한, 탈, 밤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칸공책에 1, 2, 3, 4번의 위치를 정하고 글씨 연습을 하면 글자의 간격을 잘알수 있어서 좋답니다. 돌 적어 보겠습니다. 디귿은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오를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적습니다. 리을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또래 쌍디귿은, 디귿은 1번에 하나, 2번에 하나 적고, 오를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적습니다. 레자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라갑니다. 짧게 길게 적습니다. 그다음 따갑다 쌍디귿은 1번, 3번 반반 들어가도록 적습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역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기역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역을 짧게 긋습니다. 닷자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기역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털자의 티엇은 1번에 적는데 2번으로 약간 끝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세로액을 긋고, 리을을 4분의 1 적어줍니다. 다리, 디귿은 1번, 3번, 4번 쪽으로 끝이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길게 세로액을 긋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고 리을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라가는 리을입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액을 긋습니다. 따뜻한 쌍디귿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 4번에 길게 세로액을 긋습니다. 뜻자 쌍디귿 디귿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에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액을 긋고 시옷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한자 1번 모서리에 히읗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니은을 4분의 1 적습니다. 탈, 티엇은 1번, 2번으로 약간 끝이 올라가는 티엇입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리을을 4분의 1 나누어 적습니다. 그다음 밤톨. 기역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미음을 4분의 1 적습니다. 톨자 티읕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서 적습니다. 그 다음 오를 중심선에 길게 가로액을 적고 리을을 3, 4분의 1 나누어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자형에 대하여 2학년 2학기 100쪽에서
107조 국어 활동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할때 머니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가 기울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울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있고요. 바른 세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조마조마 할때 조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형, 바른 세모형이 됩니다. 이런 글자를 바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른 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에서 수수 글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른 모형이 됩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른 모입니다. 수수와 글, 그리고 놀, 이런 글자들은 마른 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네모형 글자, 진달래야에서 진자와 달자처럼 받침이 이렇게 있는 글자들은 네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방금 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른 모형 글자가 됩니다. 마른 모형 글자에서는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이 오고요. 가운데 중심 가로획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에서 디귿과 다리에서 디귿은 그 생긴 모양이 좀 다르죠. 다리 할때 디귿은 이 끝부분을 아예 붙였습니다. 네, 또래 보겠습니다. 또래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됩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에서는 3, 4분의 이렇게 가로획을 길게 적어주고 받침이 없답니다. 렛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기울인 세모형 되겠습니다. 2분 4분의 모음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따갑다, 쌍디귿, 끝부분, 디귿의 끝부분을 약간 빛이 올려줍니다. 또자에서 쌍디귿과 따자에서 쌍디귿은 그 모양이 다릅니다. 따자의 쌍디귿의 끝은 약간 올려졌습니다. 갑다, 따자는 기울인 세모형이고요. 갑자는 네모형 글자입니다. 네모형 글자는 받침이 옵니다. 그리고 세로액을 짧게 긋고 세로액을 이렇게 선을 긋을 때 비읍의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닷자, 디귿의 끝부분을 아예 붙였습니다.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네요. 깃틀, 둘다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틀자, 티읕은 이 부분 끝을 약간 올려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리을의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합니다. 다리, 다짜 기울인 세모형, 리자 기울인 세모형인데 리자의 끝에 이 부분도 이에 붙여 쓰도록 합니다. 쌍디귿 끝부분 약간 빛이 올라갑니다. 따자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네요. 이 세로핵을 길게 적습니다. 뜻자에서 쌍디귿은 1, 2번에 적어줍니다. 뜻자는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1, 2번에 자음, 3, 4번에 자음이 오면 마른 모형 글자가 되고 중심 가로핵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탈 티읕 이 부분 약간 끝을 올려서 아예 붙여 적습니다. 리을의 간격을 갖게 하고 탈자도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밤톨 밤자도 네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비읍 미음 이 부분 그었을 때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톨자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른 모가 됩니다. 가운데 중심선을
길게 긋고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의 크기는 두 자음의 크기는 비슷하게 짓습니다. 간격을 같게 하고요. 같게 하면 되겠습니다.